안녕하세요. 성어육매장입니다. 조금 전에 이제 마늘 동열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찍고요. 여기 옆에 이제 쪽파를 심었습니다. 그래서 쪽파를 매년 많이 심다가 이제 작년엔 9월 10일 날 심은 건데 쪽파를 많이 심지 않았습니다. 이쪽에 한 고랑 더 심은 거는 이제 가을에 뽑아서 이제 뭐 길장도 이제 담고 그렇게 썼고요. 요거는 이제 봄에 이제 또 몇 분이 또 찾고 그래서 이제 골파시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이제 남겨놨습니다. 근데 이제 매년 이제 쪽파를 심을 때 이제 그냥 심고 비닐 멀칭은 안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9월 10일경에 심을 때는 이 검정 이 비닐 멀칭을 하고 이게 1m짜리 검정 비닐 멀칭을 하고서 쪽파를 씨를 갖다가 예, 두 개씩, 하나씩, 이제 큰 거는 하나씩 심고, 조금 작은 거는 두 개 이렇게 붙은 거를 심었습니다. 근데 쪽파 심을 때는 절대 두 개 이상 심으면은 이 쪽파가 이 밑에 그 나중에 씨를 쓸 때 굉장히 작아가지고, 이 가능하면은 한 개나 두 개씩 심으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도 이거 보면은 이게 딱 한 개나 두 개를 심은 건데, 위를 이제 가우로 자르고 한 개나 두 개를 여기다 꽂은 건데,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가지를 무지하게 폈습니다. 이게 지금 이거 한 폭을 한번 이걸 뽑아볼까? 지금 이걸 한번 뽑아보게 되면 소리 되게 좋아해요. 지금 이게 지금 작년에 한 개나 두 개씩 이게 심은 건데 지금 이제 겨울을 나니까 이 떡잎이 다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을 때보다 올해는 제가 이제 비닐 멀칭을 또 하고 드물게 좀 세 포기씩 드물게 이렇게 쭉 심어 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 아직 이제 봄이 돼야 이 골파가 이제 더 이제 새싹이 나오면서 이제 씨가 이제 되면서 굉장히 굵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한 개 두 개 심은 게 가을에 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인데 5, 6, 7, 8, 9, 10, 11, 12. 지금 이게 큰 가지만도 12개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 골파가 이제 가지를 쳤습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봄 되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4월 달 크고 5월 달 이제 크고 그러면 이제 이게 5월 한 말부터 6월 초에 이거를 이제 캐게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도 요렇게 지금 요 가지가 요렇게 지금 하나인데도 요렇게 지금 몇 개씩 지금 이게 그 새싹이 분리가 된 거 보면 여기서 또 가지가 더 커져가지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이거보다는 더 이 골파 씨 종자가 더 이만큼 더 이제 불어가지고 이만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드물게 심으니까 지금 이게 씨알이 굉장히 이제 굵은데 그래서 이제 골파 씨 종자로 쓰시려면은 가을에 심으실 때 너무 이제 보이게 심지 말고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고 올해 심어보니까 세 개씩 심어보니까 풀도 별로 날지도 않고 또 비가 많이 와도 이 골파가 잔뿌리가 썩지 않아가지고 떡잎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거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제 날짜에 심으셔야 됩니다. 이제 쪽파 같은 거 너무 일찍 심게 되면 이 싹은 잘 나는데 이제 크는 과정에 떡잎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을에 뽑으실 때 예생이 다듬으시려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출하를 하실 때도 상품성이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꼭 너무 일찍 심으시지 말고 오히려 테이프라든지 미량요소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게 골파가 커야 이제 떡잎이 덜하게 됩니다. 근데 너무 일찍 심게 되면은 날씨가 덥고 그래서 새싹은 잘 나지만 떡잎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까서 드실 때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꼭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심으시고 밑에다 테이프를 많이 넣게 되면 이 쪽파가 굉장히 굵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봄에 또 제가 한번 캘 때 영상을 찍을 테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상태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그 알맹이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건 도로 그냥 지금 심어도 되니까 여기다 이제 해놓고서 도로 이렇게 흙을 심어서 해놓게 되면 근데 이제 이 골파가 너무 땅이 질대든지 아니면 이 연작해고 그런 데는 이 쪽파를 보면은 봄에 이 떡잎이 이렇게 새빨게 새싹이 달아 올라올 때 이제 비가 또 자주 오고 또 거름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
흑성 흑밤땡이 걸려가지고 이파리가 까맣게 타서 금방 떡잎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밭에서는 고추밭에 주던 살균제를 갖다가 저 저녁 때 저기 전착제를 넣으셔가지고 한번 주시게 되면 골파 씨도 잘 여물고 봄에 이제 5월 말이나 6월 달에 이 골파 씨 좋은 종자를 캐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종자 캐시면은 잘 말리셔가지고 양파망이나 아니면 엮어서 그늘에 보관하셨다가 다시 때 이제 올 가을에 이제 9월 한 천안 지방 한 10일경이나 15일경에 심게 되면 가을에 김장 때 아주 쪽파도 좋고 또 김장 때 요전하게 쓰시고 또 다시 남겨놓은 거는 또 종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봄 되면은 물론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니까 요런 비닐가 못 들어가지만 요 가생이라도 또랑에다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 비울 때 녹아서 이 밑에서 그 스며들게 되면 또 쪽파가 또 거름을 또 빨아먹고 더 지금보다 왕성하게 그 잘 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쪽파가 많이 난 심어서 쪽파 조금 심었길래 조금 도움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